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 관련 주들이 어제 뜨거웠다 오늘은 또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자, 이 원전과 관련해서 전략을 어쨌든 세워야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부터 뭐 선거 때부터 원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원전 수주가 이제 줄줄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의 이 기대 심리 자체가 사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원전 수주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차에 이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이 원전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점점 결과치가 조금씩 나와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결과치들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쭉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이 이어진 만큼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원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큰 사업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옆 국가에서 이 원전을 이 국가에서 수주를 맡았네? 이게 효과가 좋네. 단가도 저렴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돌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선전 과정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다바 원전의 총 사업비가 이제 40조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3조 원 정도를 수주를 따낸 건데 사실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라든가 이 추가적인 뭐 건설이 있을 때마다 더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 수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갔지만 오늘도 뭐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는 원전 관련 종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원전 전반적인 테마를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 원전 관련해서 테마의 전략이라고 하자면은 사실 한동안은 사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단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이 원전 섹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전 산업이 커간다라고 했을 때 이 원전 관련주들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네네. 이제 아래 있는 이 계열사들이 부품사들이라고 해야 되죠. 뭐 전선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기자재들이 될 수 있겠고 사실 이 산업 전체적으로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너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기보다는 좀 하단 구간에 있는 다른 이 계열 부품사들이라고 해야죠. 부품사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국가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네. 뭐 대표적으로 체코 원전 그리고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또 부각이 그렇죠. 됐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 갑자기 급등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 방산 관련된 이 협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전 협력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야에 에서 이게 협력이 이루어지다 보면 연속성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빈살만 방문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왕세자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사우디 역시도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도까지 새로운 원전을 또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규모 역시 한 13조 정도, 12조에서 13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대형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 원전 역시도 지금 기대감은 정말 높아진 상황은 맞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일자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한미일 세계 국가가 SMR 활용을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소형 원전인데 이 소형 원전에 대한 투자 기대감도 역시 살아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 투자 이 거물들이라고 하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 소형 원전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미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 관련된 이슈들 무엇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이번 이 원전 관련돼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집트 쪽에서 원전 수주가 정말 오랜만에 거의 13년 만에 수주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게 뭐 40조 중에 3조면은 뭐 비중이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걸 신호탄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에서의 원전 수주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아마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원전 관련 전반적인 투자 아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럼 원전 관련 종목들을 한번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의 대장주다라고 하면은 두슬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존의 두산중공에서 네.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부터 좀 부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한번 해당 종목 주가 흐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이 코로나 당시 2,0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3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한 만큼 지금 조정 기간도 굉장히 긴 모습입니다. 21년도 4월, 5월달, 6월달까지 급등나고 좀 계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박스권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데 이번 이 신호탄이 이거를 좀 상단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매수 전략을 세워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원전 관련주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상단이 좀 막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후발 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하단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종목은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1대4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던 종목이라는 점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 종목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 점상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러죠. 점상으로 여러 차례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2천억 정도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 무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해당 종목이 보이는 변동성은 400억에서 500억 수준의 기업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상장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묶여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물량이 출회가 9월 6일자에 상장이 돼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변동성, 오늘자도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변동성 발생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원전 모멘텀에 좀 긍정적인 이슈를 받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G2파워는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이 종목도 굉장히 이제 한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2021년도 5월달, 6월달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이 당시에 많이 치솟았는데 이때 호반건설에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뭐 이제 코스피 200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들 나와주면서 네. 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종목 역시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전선 섹터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새롭게 원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신규 전선들이 또 인프라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해외 수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전선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 전선 같은 것들을 투자한 납품한 이력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 전선 같은 기업, 전선 관련 기업들이 이 외에도 받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상승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 나왔다가 지금 다시 120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를 단기적으로 일단 한 차례 돌려놓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들이 조성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세 개를 보면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작년에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다가 조금 조정받고 이제는 다시 방향 돌리려고 하는 전반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김대여 전문가께서는 원전 관련 종목 탑픽으로 어떤 거 고르실 겁니까? 일단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전선 쪽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부자재 기업이기 때문에 전선 쪽을 보자.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이 정말 많이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최근 부각을 많이 받았던 이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에도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의 방향성은 미래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인 건데 아직 인프라가 시설물이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그렇죠. 이것들이 투자가 되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프라 투자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선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정도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
네옴시티라든가 이 단발성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선을 납품한 이력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하고 해당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 구간 이제 추세 막 상단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초입으로 보여집니다. 현 구간 현재가 이하로 바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간 이하로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2,000원 부근 상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한 차례 발생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2,000원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가격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가 좀 이탈됐을 때는 좀 주가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8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이슈를 통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최선호주까지 뽑아봤습니다. 대한전선, 이 원전 쪽으로도 엮여있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역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 목표가는 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관이. 원전이 오늘 이슈가 최근에 이번 주에도 많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원전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을 봐야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모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사실 이 친환경일 우리가 빠르게 이어가기에는 환경적인 부분이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네. 기존에 깔려있는 원전들을 그렇다고 다 폐쇄해버리기에도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모두 봐야 된다.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친환경,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조금 더 시선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다만 우리나라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당장의 원전 쪽으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슈들을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원전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외 이슈까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도 괜찮으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원전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수가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원전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해외 쪽이나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시는 투자를 좀 양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김대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